안녕하세요, 연못구름입니다. 코란도 씨 후속이 3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려 8년 만에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코란도 씨는 산타페급으로 커지는 차체가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출시를 앞두고 위장막 차량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자주 목격이 되고 있는데, 위장막 차량이 자주 목격된다는 이유는 이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코란도 씨는 2011년도에 처음 출시가 되어서 무려 8년 만에 풀 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코란도 씨를 좋아하신 분이라면, 또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분이라면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쌍용차에 의하면 커진 차체는 산타페급 정도라고 했는데요. 그동안 코란도 씨에는 동일 세그먼트 상에서 가장 작은 차량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코란도 씨가 산타페만큼 큰 차체로 출시가 된다면 쌍용차의 티볼리와 렉스턴 스포츠에 이어서 쌍용차의 중심 라인업 역할을 할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코란도 씨의 후속은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플랫폼을 좀 살펴보게 되며, 첫 번째 컨셉트카는 2013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된 SIV1입니다. 세련된 스타일의 SIV는요, 실제로 양산차로 생산이 되지 않았던 일종의 쇼카, 보여주기 위한 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출시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SIV1의 디자인은 이미 티볼리에 반영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후 2016년도에는요, SIV2의 모습이 콘셉트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SI1보다 훨씬 세련된 디자인으로 다듬어졌고요. 쌍용차의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숄더윙 그릴 하단에 사다리꼴 인테이크가 추가되면서 밋밋한 느낌의 전면부 디자인을 보다 공격적인 디자인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I-V2가 이번 3월에 출시된 코란도 C의 후속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으며, 티볼리와 패밀리룩의 연장선에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슈퍼 티볼리라고 불러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란도 C 후속은 얼마나 커질까요? 콘셉트라고 할수 있는 SIV2의 경우 4,440mm의 전장을 가지고 있고요, 2,675mm의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길이라면 산타페의 경쟁 상대가 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발표한 XAV 콘셉트의 경우 롱바디가 존재하는데, 롱바디의 길이는 4,630mm의 전장과 1,866mm의 전폭, 그리고 1,640mm의 전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타페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라고 할수 있지만, 산타페급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XAV 차량이 베이스로 출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쌍용차가 공개한 코란도 씨 후속 티저를 보면 SIV2 콘셉트와 디자인이 일치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티저라면 헤드램프나 테일램프 등의 디자인을 좀 알지 못할 정도로 가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쌍용차의 공식 티저의 경우 첫 번째 티저임을 고려하더라도 디자인의 형체를 완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한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쌍용차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는 숄더윙, 슬립한 디자인의 와이드한 헤드램프, 사다리꼴 형상의 인테크 디자인은 코란도 C 후속만의 디자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측면부의 디자인을 살펴보면요, 2월 도입까지 쭉 이어진 캐릭터 라인, 그리고 볼륨, 역동적인 볼륨감을 자랑하는 리어 펜더. 역시 이러한 디자인들은 티볼리나 렉스턴에서 보던 익숙한 디자인으로 쌍용차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후면부의 경우 완전히 루프가 끝나는 지점과 윈도우 후면 루프 부분을 검정색 몰딩으로 연장시키면서 SUV만의 좀 둔탁했던 느낌을 경쾌한 느낌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퀴넥스나 트래버스, 쉐보레 차량에서 볼수 있었던 그런 루프 디자인이 적용된 점도 알수 있습니다. 후면부의 디자인의 결정판이라고 할수 있는 테일 램프의 경우 굉장히 역동적인 디자인인데요. 마치 제네시스 G80이나 스포츠 세단에서 볼수 있었던 디자인처럼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코란도 씨 후속의 예상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현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구기성 기자님의 예상도가 공개되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필러스친과 같이 가장 높은 적중률을 제공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여러 차량들과 신차들을 보게 되면 구기성 기자님의 예상도는 평균 90% 이상의 높은 적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실제 공개된 티저와 상당히 유사함을 알수 있죠? 예상도와 함께 실제 차량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실제 차량의 경우 약간 우루스를 닮은 것처럼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닮은 것처럼 기존 코란도 시와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존 코란도 시는 좀 둥글둥글한 편안한 분위기의 디자인이었다면 코란도 시 후속의 경우 좀 날렵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직 현재까지 코란도 시의 실내 디자인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연못구름이 최초로 공개드리겠습니다. 운전자의 공간도 SIV2 콘셉트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실내에는 수입 차량의 어떤 버추얼 콕핏처럼 블레이즈 콕핏이라는 이름의 인터페이스가 새롭게 적용이 되었으며, 계기판에는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중앙부에는 9인치 인포테인먼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색상에 따라서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무드램프도 적용이 되면서 경쟁차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쌍용차를 떠오르면 프레임 바디를 대표할 수 있는데요. 코란도시 후속은 현행과 동일한 모노코크 바디로 출시가 되며, 모노코크 바디는 쌍용차의 코란도시와 티볼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렉스턴 같은 경우는 프레임 바디로 차별화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브랜드에서 모노코크 바디와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면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게 하고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출시가 될 코란도시는 올해 3월에 출시가 될 예정으로 다음 달이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파워트레인의 경우 다운사이징의 1.6 엔진이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기존 소형 SUV의 왕자라고 할수 있었던 티볼리와 작년에 출시가 되어서 픽업 시장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 그리고 새롭게 출시될 코란도시까지 만약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2019년도에는 쌍용차의 부활과 함께 동시에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연못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